이 영상은 천인계획과 산업 스파이를 옹호한 영상이 절대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중국의 천인계획은 잘못된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먼저 천인계획의 배경을 말씀드리죠. 천인계획 들어보셨나요? 해외 고급 인재들을 중국으로 끌어들여 노하우와 여러 기술에 대한 정보를 빼가는 중국의 정책입니다. 갑작스럽게 최근 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천인계획은 거의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1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범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 1953년 중국의 공산당, 공무원 등등 여러 고위급 인사들은 북대야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부터는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포럼을 개최하곤 했죠. 그러다가 2010년부터 뭔가 다른 성격의 포럼이 개최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 70명이 북대야에 모였고 그 중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통통제, 최신 고속기차, 그리고 전문의료직원, 보안직원까지부터 최상급의 대우가 주어졌죠. 2010년 7월 28일 70명의 전문가를 위한 만찬에서 천인계획이 중국 과학기술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고 중국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천인계획은 웬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이 참여할 수 있죠. 천인계획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55세를 초과하지 않고 해외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하며 유명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교수 직책 이상의 전문가 혹은 전문관리직과 기술직 이런 곳에 정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독자적인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럼 생각해봅시다. 이 정도 수준은 국민 최상위권 수준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일개 시민들과는 격이 다른 지식과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이 대체 왜? 뻔히 산업스파이란 걸 알면서도 대체 왜? 중국의 천인계획에 동참하는 걸까? 국내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 박사를 밟고 세계적인 성과를 내어 하늘의 별따기라는 카이스트의 교수까지 한 사람이 대체 왜? 윤리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벗어던지고 중국의 천인계획에 동참한 걸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연구 보안 윤리에 위반은 큰 죄악이고 어떠한 말로도 옹호될 수 없는 행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제까지 일개 유튜버도 아는 사실을 세계국급 엘리트들이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렇다면 대체 왜? 천인계획에 선정된 사람에게 주어진 혜택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겠죠. 도의적인 책임마저 벗어서 없애버릴 정도로요. 10년 전 기준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정상은 중국 통상학 교수가 작성한 레포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1인당 약 1억 7천만 원의 정착금을 지급하며 주택, 의료, 교육 등 12가지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의 서비스 센터까지 두고 최상급의 대우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파격적이면 천인계획 대상자 중 한 명인 라오이라는 연구원은 미국의 국적까지 포기하면서 천인계획에 동참합니다. 이는 중국이 외국인뿐 아니라 해외로 보낸 중국인, 자국인들마저 해외에서 배운 것을 외국에서 쓰지 말고 조국에서 쓰라고 권유하는 거죠. 놀랍게도 세계 최고의 대학인 미국 하버드대 화학과 학회장이자 나노기술의 선구자인 찰스 리버 교수마저 2020년 중국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고 그 관계를 숨긴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죠. 그는 우한 기술에 대해서 매달 5만 달러를 받았고 생활비로 15만 달러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매달 5만 달러. 1년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화 5,7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과연 이 제안을 거절할 연구자가 얼마나 될까요? 이와 같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과학기술 지원은 안타깝지만 연구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중국 정부가 해외로 유학을 떠난 중국 인재들에게 10억 원을 지원해준다 말에 조국으로 귀국한 인재는 6,000명에 달합니다. 조금만 더 말하죠. 저는 반도체 전공자인데 반도체 전문가들은 중국에 가면 연봉의 9배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중국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연봉 9배 보장받고 하는 사람들은 30대 프레쉬 박사가 절대로 아니에요. 사기업에서 이미 수십 년간 구르고 이제 짐 싸서 나올 때가 된 베테랑 혹은 이미 퇴직한 베테랑들이겠죠. 실제로 36년간 삼성전자에서 일했던 장원기 전 삼성전자 사장은 2017년 삼성에서 나왔고 2020년 6월 중국 반도체 기업 부회장을 취임하기로 했지만 여론의 질타에 결국 중국행을 철회했죠. 애초에 아직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20대, 30대는 천인계획의 주요 대상도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해서 밀리고 이제 회사에서 나와야 할 50대 가장들이 1년 만에 중국에 가서 설령 뭐
담을 빼먹고 버려지더라도 연봉의 9배를 벌 수 있는데 애국심을 솔직하게 얼마나 많이 신경을 쓸까요?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이 부분은 제 생각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답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본인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 새끼가 자꾸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때려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람마다 다른 답을 내놓겠지만 저는 너 앞으로 친구랑 싸우면 용돈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제약을 걸어버리는 방법은 일시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불필요하게 싸우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한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는 거겠죠.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어린애들한테는 뭐 어느 정도의 보상을 주면서 서서히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게 맞겠죠. 그렇다면 나이가 지긋하신 40대, 50대 교수님, 연구원들은요. 그들이 중국으로 가는 이유, 즉 한국에서 느꼈던 부족한 점을 채워줌으로써 한국에 있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누구나 아는 본질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요? 한국의 과학 문화는 곪아 있는데 그걸 참고 견뎌라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는 법이 아닐까요? 한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2016년 브릭에서 이공계 박사 1,005명을 대상으로 이공계 인력의 두뇌 유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05명의 박사들 중에서 61%가 해외 연구 경험이 있다고 밝혔고 그 중에서 놀라지 마세요. 무려 94%가 만족 또는 매우 만족했고 단 3명만 불만족스러웠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박사들 중 무려 47%가 국내 취업자리보다 해외 취업자리를 우선적으로 찾겠다고 답했고 국내 취업에 대한 불만사항으로 만족할 만한 처우와 대우를 해준 곳이 없다가 43%, 본인 전공 분야에 대한 채용이 적다와 취업 경쟁자가 너무 많다가 합쳐서 44%에 달했습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한 이유 중 42%는 해외의 연구 인프라가 더 좋기 때문이었죠. 그들이 답한 이공계 두뇌 유출이 많아지는 한국 과학계의 가장 큰 문제, 무려 59%가 답한 1위는 지나친 단기 실적주의와 연구 독립성 보장의 어려움, 두 번째로 일자리 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합니다. 이공계 유출을 막기 위해 정부와 학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두 번째로 선진국 수준의 대우와 보수입니다. 저는 지금 말한 것들에 다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말할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엘리트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용 안정성, 충분한 대우, 그리고 보수라는 거죠. 그럴 돈이 어딨어?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겠죠. 이런 말하면 뭐라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찾아보면 돈 세는 곳이 정말 많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고 생각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굳이 국가 차원에서 공무원들을 많이 뽑아서 드는 돈들,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일하지 않고 야근수당, 주말수당 타가는 돈, 구독자 18명짜리 유튜브 채널에 혈세 9억 6천만원, 재난지원금이다, 통신지원금이다, 굳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에게마저 퍼주는 돈들, 사진 갖다 대도 정상 온도라고 측정하는 엉터리 얼굴인식 체온 측정기를 산 구청들, 저는 국가 차원에서 이공계 박사급 연구원들의 취업을 보장해주고 기초생활급여 등을 지급하며 장기적인 연구 보장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가져봅니다. 물론 네가 이공계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시겠죠. 맞는 말씀이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안타깝지만 중국의 천인 계획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중국은 반도체에 170조를 쏟아붓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메모리 기술 격차를 1년으로 좁혔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2019년 9월 중국 YMTC는 64단 3D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했고 내년에는 현재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에 들어간 128단 낸드 플래시를 양산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물론 현업 엔지니어들 그리고 연구원분들은 여전히 메모리에서 중국과의 격차가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중국이 어느 정도 이제 따라왔다는 거는 이제 부정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중국의 연구 성과는 세계 톱 수준입니다. 정량적인 지표를 보여드릴게요. 현재 논문 개수로 세계 1위는 미국, 세계 2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도 약 7배나 많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물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논문 개수도 많지만 어찌되었든 인구수도 국력이잖아요. 세계 최고의 저널인 네이처를 비교해보죠. 중국이 1년간 190편을 냈고 한국은 43편을 냈습니다. 재밌는 점은 쉐어, 공유 점수가 중국이 한국보다 무려 11배나 높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 과학기술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는
지표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보아라, 이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말하면 중국 과학기술을 고평가하고 우리나라를 낮추며 천인 계획을 옹호하고자 이 영상을 만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현 상황을 정확히 보고 진짜로 연구원들이 바라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짐 싸서 중국으로 가는 연구원들을 붙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선행된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닐까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엘리트들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이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해결 방법은 충분한 지원, 즉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야말로 보상이고 돈이야말로 내가 받는 대우입니다. 항상 말했듯 세상 대부분의 문제들은 돈 하나로 해결이 되니까요. 연구원들은 솔직하게 돈 때문에 중국을 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안타깝지만 없을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한 능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이며 100만 유튜버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 다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말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포브스 최고 경영자였던 말콤 포브스의 말을 전해드리며 영상을 마칩니다. 돈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람들은 대개 빈털터리들이다.